열대지방에 자생하는 열매로 노란색이나 초록색 등 다양한 색상을 띠며 길쭉하고 곡선형을 띠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아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바나나는 비타민C, 비타민B6, 칼륨,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와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타민B6은 뇌 기능을 개선하고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감소시켜 심장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바나나는 우울증 개선, 소화 개선, 식욕 증진, 피로 회복 등의 효과도 있습니다. 바나나는 주로 식용으로 먹지만 케이크나 빵 등의 재료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나나는 대체로 건강에 좋은 과일 중 하나이며 해로운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를 대량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바나나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다한 섭취는 체중 증가나 과체중, 당뇨병 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장이나 심장 질환을 가진 사람이 대량으로 바나나를 섭취하면 칼륨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되거나 심장 마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칼륨 섭취량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바나나 껍질에는 특정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껍질은 세척하지 않은 상태로 먹으면 세균이나 먼지 등의 오염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는 매우 달기 때문에 치아 오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나나를 먹은 후에는 칫솔로 꼭 이를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바나나에 들어있는 성분이 약물의 작용을 강화시켜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 복용 전에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하여 바나나 섭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바나나에 들어있는 성분이 약물의 작용을 감소시켜서 약물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 바나나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바나나와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약물의 예시입니다. 첫 번째, 마우 억제제.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티로신이 마우 효소를 억제할 수 있으므로 마우 억제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우 에마크시데이즈 억제제는 우울증, 불안, 강박 등의 정신 건강 이상을 치료하는 약물 중 하나로 마우라는 효소를 억제하여 뇌내의 신경전달 물질 중 하나인 을 분해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뇌내에서 농도가 증가하여 신경전달과 관련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우 억제제는 일부 식품, 음료, 약물 등과 함께 복용 시 위험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나나와 함께 복용하면 혈압 상승, 두통,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베타 차단제.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칼륨이 베타 차단제의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함께 복용하면 심박수 감소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장의 베타 수용체를 차단하여 심박수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약물입니다. 베타 수용체는 심장 및 혈관의 근육 조직에 존재하며 혈압과 심박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타 차단제는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불안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약물은 심장에 직접 작용하여 심장 근육의 수축을 감소시켜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줄이고 혈관의 수축을 감소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타 차단제를 바나나와 함께 복용하면 심박수가 감소하여 협심증이 악화되거나 체력이 감소할 수 있으며 혈압이 너무 낮아져 어지러움,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디골산.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칼륨이 디골산과 결합하여 칼륨 농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과다 복용 시 칼륨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디골산은 심장의 수축을 강하게 하여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 등의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디골산은 심장의 작용을 강하게 하는 카디오글리코사이드 계열 약물 중 하나로 심장의 세포 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 심장 근육의 수축을 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디골산은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 등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디골사는 과량 복용 시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의사의 지시를 엄격하게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 시에는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여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섭취량을 지켜야 합니다.